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명품백의 굴욕인데, 자, 고가 전략을 고수해온 명품백들이 요즘 들어서 슬그머니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 가격을 슬그머니 내리고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춘 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명품 구찌가 일부 가방 모델을 리뉴얼해서 내놓으면서 가격을 6% 내렸습니다. 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도 보시는 것처럼 대표 제품 가격을 16% 내리는 등 자사 제품들의 국내 판매 가격을 20% 안팎 인하했습니다. 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생로랑도 가방 등 가격을 3%에서 15% 정도 내렸습니다. 네, 이 명품 브랜드들이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힘들 때도 값을 안 내리고 배짱 영업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값을 내리는 겁니까? 네, 경기 불황 때문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비싼 명품을 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네. 소비자들이 고가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명품 브랜드 회사들 영업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상반기 국내 백화점 매출 자료를 좀 보시면요. 구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나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네. 버버리는 17%, 보테가 베네타와 셸린, 샤넬도 1에서 2% 매출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프라다와 디올, 루이비통은 매출이 1에서 3% 늘어났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명품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의 매출만 눈에 띄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양극화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소비자들이 값비싼 신상 명품 대신에 중고 명품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명품 거래 전문 플랫폼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2년 전보다 2%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팬데믹 때 웃돈이 가장 많이 붙었던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가 시계들 중에서도 중고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듀프 소비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듀프는 쉽게 말해서 비싼 브랜드의 복제품인데요. 복제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듀플리케이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명품의 상표까지 정밀하게 베껴서 파는 불법 모조품, 소위 짝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명품 디자인을 본따서 만들기는 했지만 품질도 비슷하고 값은 더 저렴한 대안 제품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Z세대 사이에서 이런 듀프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Z세대의 절반 정도가 일부러 이런 듀프 제품을 사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Z세대라고 하면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불황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기성세대와는 소비문화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불황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Z세대 세대들의 특성 가운데 좀 더 똑똑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렴한 복제품을 사고 이를 SNS 등에 자랑하는 콘텐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시장조사 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들은 듀프 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브랜드 제품을 살 여유가 있어도 복제품을 선택한다. 복제품을 찾는 건 재밌는 일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등 돼도 집 못 산다. 이거 딱 봐도 로또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물가는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는데 로또 당첨금은 그대로여가지고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로또 복권 추첨 결과 무려 63명이 1등에 동시에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조작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이런 무더기 당첨으로 1등 당첨금은 4억 원이 조금 넘었고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이례적으로 당첨자가 많았던 사례고 평균 현황은 어떨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복권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한 회당 복권 판매 건수는 약 1억 1천 건이고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1등 당첨금은 평균 21억 수준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과 아파트 매매가를 비교한 걸 좀 보시면요. 네. 1인당 당첨금이 평균 21억 원인데 이 정도면 평균 매매가 25억 원인 상위 20% 서울 아파트 구매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1등 수령액이 3, 4억 원 정도에 그친다면 9억 원대인 중위 가격 아파트조차 매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당첨금이 너무 작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기재부 복권위가 바로 어제부터 국민권익위와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 하면서 올린 설문조사에는 현재 복권 당첨 구조에 만족하는지 또 로또 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 다수가 로또 당첨금 올리는데 동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당첨금을 올릴 것인지 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로또 당첨 금액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당첨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네. 현재 판매 중인 로또는 1부터 45까지 45개의 숫자 가운데 번호 6개를 고르는 방식이죠. 1등은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는 경우로 당첨 확률은 814만 5천분의 1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숫자를 1부터 70까지로 늘리면 1등 당첨 확률은 1억 3천만 분의 1로 약 16배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당첨되면 잭팟으로 불리는 미국 복권 파워볼은 당첨 확률이 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네, 다른 방안으로는 게임비를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현재 한 건당 1,000원인데요. 이걸 2,000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로또 도입 초기에 한 게임당 가격이 2,000원이었고 당시 1등 평균 당첨액이 5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또 판매액이 좀 비싸다 이런 의견이 당시에 많아서 2004년에 1,000원으로 내린 후에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국책연구기관도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 기대 수익이 늘어난 만큼 로또 판매가를 한 게임당 적어도 200원 정도는 올리고 당첨금도 상향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권이요 판매 수익금이 소외계층 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첨금 인상 논의와 함께 복권 당첨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K-과자가 세계인의 입맛을 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한국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과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늘었는데요. 최근 7년간 실제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통계를 좀 보시겠습니다. 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3억 7,500만 달러에서 2021년에 4억 6,600만 달러로 뛰었고요. 2022년부터는 연 6억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이미 5억 3천만 달러 가까이 이미 수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자 수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요, 과자 수출액이 1조 원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의 지난해 수출액이 540억 원으로 2020년보다 8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오리온의 꼬북칩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4,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은 지난 5월 한국 외 일본에서 사과파이 맛과 애플 버터맛 등 신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네,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 과자의 인기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자 업체들의 경우에 한류스타나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한국 과자가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보다 한국 과자만의 차별적인 식감, 맛, 이런 제품력 덕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긴 하죠. 네, 과자 업체들이 현지 입맛에 맞는 전용 상품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덕분이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내수 시장이 계속 위축되면서 국내 시장만으로는 매출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따로 매겨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인데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정부는 일단 도입 검토 중인 사실 없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은 어떤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네. 네, 응답자의 55% 정도가 동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53%가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7%가 찬성했습니다. 네. 찬반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관련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무책임한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또 개물림 사고나 소음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국민 다수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보유세 자체가 반려동물을 좀 물건 취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고요.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동물이 양산될 수 있다. 이중과세다. 또 반려동물 산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아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가 또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속속 경제부 강은아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